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앞 시간에 즉각 주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주차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거예요. 주차 공식이 틀린 게 아니라 주차 구역에 들어가실 때 사람의 체형이나 그다음에 의자 맞춘 것이나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차가 약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이 영상을 통해서 공식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좀 더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직각 주차 구역입니다. 구역인데, 자, 여기가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자, 여기 보이시는 길 가장자리 선이 주차 구역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주차 구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구역선 바로 위쪽에 검은색 테두리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 바로 검지선입니다. 이 검지선은 고무 튜브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퀴가 이 튜브를 밟을 때마다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를 양쪽으로 밀어서 센서가 감지돼서 감점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 선을 밟았는데 감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이 튜브가 찢어져서 안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한 2월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요걸 밟아도 감점이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무선을 보통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겨울에 잘 교환을 안 해요. 어차피 겨울에 자꾸 찢어지거든요. 이게 바퀴를 밟고 핸들을 막 무작위로 돌리면 고무가 찢어져요. 그래서 약간 겨울에 치시는 분들이 약간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기 많이 찢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많이 찢어져 있고 이제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핸들을 막 꺾는 부분들 있죠. 그런 데가 많이 찢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석선입니다. 연석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주차구역선은 밟으셔도 되고요. 검지선은 밟으시면 주차탈선 감점 10점이 되는 거고요. 연석선을 부딪히면 올라타거나 부딪히면 실격이 됩니다. 자, 차가 내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들어와서 어깨선을 뭐 경계석에 맞춰라, 뭐 어깨선을 황색선에 맞춰라, 다양합니다. 어깨선을 맞추는 건 키가 크신 분들은 이 황색선에 맞추면 거의 여기 연석을 쳐박아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부분 무난하게 뭐 별 차이 없이 들어가는 거는 이 황색선, 주차구역선이 조속도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에 맞추면 정지하고 다 꺾습니다. 자, 절반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부딪히겠죠, 그죠? 절반보다 들가거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가면 이 차가 이렇게 붙어요. 요 정도 붙고요. 절반보다 들가면 요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는 똑바로 딱 이렇게 들어와서 딱 옆부터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연석에 A필러랑 대시보드 맞추면 정지하라고 가르치죠. 그럼 차는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핸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그죠, 차를 똑바로 맞추죠. 이때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분이 있고 이렇게 잘 맞춰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A 진입이라 할게요. A, 그 다음에 여기에 연석에 맞추냐, 연석과 주차구역선에 맞추냐, 황색선에 맞추냐, 이거를 B라고 할게요. 여기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핸들을 360도, 4분의 4를 돌리냐, 4분의 3을 돌리냐, 이거를 핸들을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쪽까지 올라왔을 때 내 시야에서 이 여기 연석이 사이드 미러 하고 띄우잖아요. 그때 연석이 두 칸 정도 들어가는 거를 D라고 할게요. D. 내가 10cm를 맞추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A는 10. 그 다음에 연석의 주차구역선, 황색선에 맞췄을 때는 이거를 B 어깨선을 황색선에 맞추면 30이죠, 그죠? 네, 30. 그 다음 우리가 연석선 두 개 맞추는 거는 이거는 거의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 플러스 30은 40, 50, 60, 그죠?
그 다음에 C 핸들은 그러면 4분의 4바퀴 40 이러면은 한 제가 만든 영상 그죠? 제가 만든 영상에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들어왔는데 딱 멈춰서 봤더니 엉덩이가 내 차 엉덩이가 보니까 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20으로 그러면 여기에 20이 된 거예요. 그죠? 어깨선은 황색선에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0 그대로. 그럼 핸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건 고정이니까 핸들은 그럼 당연히 4분의 3바퀴에서 30 그렇게 하면 주차 문제 없겠죠. 그럼 간혹 가다 이걸 물어보겠죠. A를 그러면 30, 40 띄워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이거는 안 돼요. 약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공식대로 정확히 하면은 40으로 들어와도 되게 돼야 정상이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차 구조상.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이없는 질문, 저기 어이없는 질문 아니고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안 되니까 20에서 10 요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10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깨를 좀 더 온 거예요. 연석에 딱 맞춘 거예요. 그럼 연석은 10이겠죠. 그러면 핸들은 좀 더 돌려야 되겠죠. 그죠? 10, 10, 20이니까 40이니까 60. 거의 핸들을 어느 유튜브 영상 보니까 핸들을 다 돌리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충분히 어깨가 연석까지 들어와서 충분히 많이 붙은 거죠. 10, 10으로 붙어가지고 열어 들어왔을 때는 핸들을 뭐 다 돌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50까지 돌리겠죠.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여기가 하도 위험하니까 여기 많이 걸려요. 여기 많이 걸리니까 그냥 붙어 들어와서 어깨를 보통 주차구역 연석선 사이에 비슷하게 맞추시면 핸들은 4분의 3바퀴 이렇게 맞추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뭐 영상에는 제가 4분의 4바퀴 돼 있는데 어깨선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연석과 주차구역 사이. 그래서 한 4분의 3바퀴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맞으면 그죠? 여기 맞으면 4분의 3바퀴 이까지 들어오면 4분의 4바퀴 자 여기에 맞으면 오히려 반바퀴 가끔 그 반바퀴 가리키는 전문학원 있죠 그죠? 반바퀴가 이거예요. 시프트고 여기에 황색선에 맞추면 반바퀴 왜냐면 각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나올 때가 문제인데 뭐 탈선은 안 날 거예요. 근데 나가다 탈선이 많이 나요. 보면 자 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양쪽으로 딱 중앙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쪽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 들어왔는데 이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갔다가 뭐 수정하는 뭐 영상인데 그거 못해요 초보분들. 그거 할 줄 알면 초보가 아니죠.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탈선 한번 대고 나가는 게 낫지. 자 이렇게 들어와서 공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차를 핸들을 왼쪽으로 180도만 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황색선을 도어 절반 정도 맞춰서 다 꺾으면 탈선 안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 때랑 여기서 들어올 때는 보세요. 주차 여기 폭이 입구 폭이 3.5배 똑같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는 들어오고 나가고는 똑같아요. 맞추는 곳이 여기 들어올 때 뭐 저기 도어 절반에 맞췄으면 똑같이 절반 맞추시면 돼요. 걸리는 게 없으면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는 여기 나 들어올 때랑 여기 나갈 때를 여기처럼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 주차폭이 틀려요. 2.5m도 될 수도 있고 2.3m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돌면 여기 중앙선 다 밟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어락, 도어 트림에 있는, 붙어있는 도어 손잡이 옆에 붙어있는 락 있죠. 락장치. 그 락장치를 이 연석에 맞춰서 다 꺾으시면 다 꺾으시면 중앙선 침범 없이 무사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식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원리를 좀 이해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0, 이 원리를 이용하고 주차를 하시면, 뭐, 주차구에서 못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뭐, 탈선 한번 달 수는 있겠지만, 못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공식을, 아주 쉬운 공식이죠.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그죠? 진입, A, 그 다음에 여기에 어깨선, B, 그 다음에 핸들, C, 그 다음에 이 연석과 사이드미러 하단, D, 그래가지고 100이 나오게, 100점 나오게 하시면, 다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셔리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요. 글로서 하시는 거는 글로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